제주도에 전기차 사고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전기차 진단 기술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기차 고장 데이터 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구축하는 곳입니다. 지난 3일 찾은 전기차 진단 기술 센터는 고장난 자동차가 널브러져 있는 카센터를 연상시켰으나 대학교 느낌이 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방문한 연구생산동에는 여러 종류의 전기 자동차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것은 전기차 시스템 고장 분석 장비였습니다. 전기차 주행을 재현하는 장비로 롤러 위에 전기차를 올려두고 주행 재현을 통한 전기차 성능, 고장 등을 평가하는 장비였습니다. 주행 시험을 해보니 모니터상으로 커브길 등 다양한 지형을 달리면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쌓고 있었습니다. 이 센터에서 쌓은 자료는 2TB 분량으로 진단 기술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기술 센터에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 기업 간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효진수입니다.